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쁜 화분이 왔어요. 이거 이제 번호는 7-28번이고요. 부케 블루, 7종, 44,700원. 아주 저렴하게 왔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큼직큼직한 아이들이고요. 되게 이제 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경하실게요. 이거 지금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아요. 7개가 다 달라요. 생김생도, 뭐, 크기, 사이즈, 다 틀리네요. 요 아이부터 한번 볼까요? 7개 가지고 찍으니까 허전하죠? 이렇게. 부케. 아마 꽃이 이렇게 부케꽃처럼 이렇게 돼서 부케라거나. 이건 장미꽃 같은데. 엄청 이쁘네요. 그리고 또 이거 디자인도 뭐 여긴 좀 나지막하게 만들고 뒤로 가면서 살짝 높아졌어요. 예, 굽도 이렇게 생기고. 무게는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고 가벼워요. 좀.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11.5네요. 11.5cm. 이쪽으로는 12cm. 살짝 그냥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여기 높이는 11cm가량 되고요.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어구. 자, 안에는 뭐다 이렇게 수입 화분 다 이렇게 생겼죠. 또두 번째 아이는 요거 재볼게요. 아니요, 둥근 분이 하나 더 있네. 요것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커요, 사이즈가. 예, 꽃은 이렇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게. 요 다리 있는데도 하나 달렸네. 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14cm네요. 요 은근한 창들 다 되겠어요. 14cm는 창도 심을 수 있고. 높이가 10.5cm 가량 됩니다. 밑에 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짙은 색으로 이렇게 발라놨네. 이것도 맨 장미꽃이겠죠? 장미꽃. 자, 안에는 이거 이제, 아우, 유약 바르면서 아마 이거 헐러서 그런 것 같아요. 색상 칠하면서. 자, 요거는 보셨고. 요거는 사각 롱분인데요. 입구 한번 볼게요. 입구가 10cm. 입구가 10cm입니다. 높이는 12.5입니다. 요거 10cm, 높이가 12.5 되네요. 이런 거나 뭐 수연 같은 거, 뭐 그런 군생들 은간한 건다 이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또 이렇게 생긴 멋스럽게 위에 또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노란색이 여기에 섞여서 더 이쁘게 보인다. 10cm 가량 되고요, 높이가. 15.5, 뭐 16cm. 높은 데는 16cm 되고요. 그래요. 자, 원형입니다. 이거 원형으로 롱분입니다. 롱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7개가 다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다 재야 되겠다. 기존 온 데서 여기 제일 커요.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거 사각 롱분입니다. 이거 11cm, 입구가 11cm고요. 높이가 16입니다. 16. 적당하죠? 자, 요거는 또, 이렇게 생긴 모양이네. 멋스럽게 밑에 꽃이 있고, 위에 살짝 이렇게 달았어요. 허리가 약간 잘록합니다. 요거는. 덜어 옮기기도 좋겠죠? 사각 롱분이고요. 이제 요거 남았네. 하나.
자, 요거는 또 모양이 밑에가 통통하고 위에 가서 살짝, 이래 덜기가 좋겠어요. 약간 짤룩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꽃은 여기는 큼직하게 달아놨네. 여기 입구가 10.5cm고요. 이건 높고 재야 돼. 높이는 또. 낮은데. 낮은 데가 12cm. 요런 데가 12cm 돼요. 딱 적당하네요. 이렇게. 군생, 국민이 군생 심으면 아주 이쁘겠어요. 이거. 여기 이제 직사각도 하나 나왔어요. 요런 디자인이 하나 있어요. 예, 좀 나지막 하면서, 요거는 15cm는 될것 같다. 예, 15cm 되네요. 8cm. 좁은 데는 8cm고요. 이거는 나지막 해야 좀. 요것도 8cm, 8cm, 요 15cm 그래요. 얘는 뭐 심으면 좋겠는지요? 합식? 예. 빨간 포트에도 있는 거 3개 여기 심으면, 2개 심으면 되겠어요. 2개나 아주 작은 거는 3개나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자, 사이즈는 이제 7마리 다 알려드렸는데요. 이거 7개에 지금 44,700원. 그러면은 하나에 얼마씩이지? 평균 따지면. 7개. 6, 7, 42. 6, 7, 42. 7,000원, 뭐, 조금 넘네. 7,300원 꼴찌겠어요, 이거. 뭐, 이런 건다 10,000원 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쵸? 큰 거는 그래도 10,000원 넘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네. 요거 한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롱분도 있고, 요 창도 심을 아예 2개 있고, 그러면 롱분식으로는 이제 좀 나지막 롱분 2개, 높은 거 2개, 또 직사각 하나 있고요. 이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7-28번이고요. 부케 블루입니다. 7종. 44,700원. 예. 제가 어제도 이거 행복한 꽃그릇 또 올렸고, 요즘에 매일 한 번씩 와요. 근데 뭐 인기가 없으니까, 미안해서. 예, 보시는 분들도 없고. 예. 오늘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마치고요. 이거 어떠세요? 요 분갈이 하나 했어요. 제가 이제 분갈이 했은 거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제 방금 해가지고. 그리고 요것도 하려고 흙도 다 담아놨는데, 지금 안 뽑혀가지고 못해요. 너무 오래 내가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입꽂이 해가지고, 요거 많아요, 우리 집에 이거. 요거 뽑아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요거. 이거 퍼플인데요. 퍼플 딜라이트인데, 요거는 이제 좀 1년 되면 이거 이제 이렇게 커 가잖아요. 높이. 높이가 한폼 되게 커 가면서 밑에서 또 자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예. 우리 집에 지금 두개 심어놓은 게 그렇게 막 풍성해졌어요. 있고요. 깜찍해. 네,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